인간 김성민의 꿈은? 이 질문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의 꿈이요. 네. 저는 사실 꿈이 없거든요. 네. 저는 진짜 꿈이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제 꿈이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제 꿈이었다면. 그냥 저에게 맡겨진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맡겨졌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정말 제 꿈이었다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놓고 싶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누구에게 이 일을 같이 하자라고 말을 하기 너무 미안할 정도로. 하지만 네, 정말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명을 언제까지 다 하실 건 예정이에요? 보육원에 여전히 아이들이 계속 채워져 가고 있고, 부모를 잃는 친구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제 사명은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가정에서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없을 때까지가 아닌가, 끝이라고 한다면 그때가 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 보육원. 안녕. 안녕. 기억해놔 누군지? 모르지? 세 남자가 함께 자란 곳인데요. 야. 누구냐고? 여기 예전에 우리 집이었는데. 아니야. 참 오랜만에 방문. 새 남자의 성장을 지켜본 원장님도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 서울 올라갔더니 연락도 없어. 아, 좀 바쁘네. 너무 바빠서. 마음은 있었습니다. 아, 그래. 네. 한때는 나의 집이었던 곳. 어린 시절 추억이 이곳에 있는데요. 들 수 있어? 내가 들게. 그래, 이거 무겁다. 오늘은 동생들을 위해서 나무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엄청 무겁다. 홀로 자라지만 누구를 해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나무처럼 이곳의 아이들도 티끌없이 씩씩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에게 존중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을, 이 세상이, 또 우리나라가 정말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하라고 하대하거나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그 삶을, 사실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나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존중해 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사회 안에서 존중받고 자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보호 종결 아동들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남자, 리틀빅 히어로 김성민 씨입니다.